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자 조금 전에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 아, 드디어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가수 일생에 단 한 번도 받기 어려운 대상을 이렇게 두 번이나 저에게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저 세계 모든 아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탄소년단도 여러분의 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들려드리는 그 이야기들, 그 에너지들, 그 목소리들이 저희의 작업에 영감을 주고 저의 무대에 에너지를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와 이 음악이 저희에게 여러분들이 지대한 영감과 영향을 주셔서 탄생한 여러분들이 이 앨범과 무대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의 팬입니다. 사실 연말연초에 싱숭생숭 하잖아요. 약간 뭐 다시 괜히 나 잘 살고 있나? 나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금방 잊어버릴 신년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세워보고 저도 여러 가지 일상식 거쳐면서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 하던 거나 열심히 하자. 하던 거 열심히 잘하자. 네. 그래서 저희 초반 데뷔 초반 때 영상들을 막 찾아봤어요.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 왜 우리가 왜 이거 시작했지? 왜 이 일곱 명이 빅히트나 이거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탄소년단 소년단이라는 팀을 같이 이뤄냈는지 이렇게 다시 돌아봤는데 결국에는 그냥 음악 그리고 무대 그리고 여러분 그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무대 그리고 음악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무대 음악 그것들이 저희가 여러분의 팬으로서 여러분들께 보내는 팬레터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고 그 팬레터의 소리를 꼭 읽어주십시오. 저희는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의 팬이고 서로의 아이돌일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네. 그래도 짧게라도 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는 방금도 정말 멋지게 말을 해줬던 저희 리더 남준이 형한테 정말 가장 먼저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룸버링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방탄소년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이렇게 대상을 받고 방금 앨범 상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생각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많은 것을 실천을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행복한 생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저 많은 것을 못 해봤을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중한 삶을 알아가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한 이후부터는 항상 여러분과 저희는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고 저희의 마음속에 남 여러분들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할 거고 앞으로도 꾸준히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뿌듯하고요.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미 사랑해요. 자, 다른 분들도 짧게 예, 인사를 해주시죠. 우리 팬들이 또 한 분 한 분 목소리 이렇게 듣고 싶어 하니까요.
감사드리고, 아까 류승용 선배님께서 여기서 이 자리에 오르면 팬 여러분들을 부른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 들어주시고 저희 무대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이유가 되어주시니까 이 자리에 오르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께 올해는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자, 예. 그럼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5년 정도 제가 사진을 찍었었잖아요. 그 사진을 찍을 때 제 카메라에 담겨있던 그 사진들은 다 아미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추억들, 그 흔적, 기억들 모두 다 아미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2019년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제 곧 나올 건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방탄소년단 우리 RM이 뭐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 어디에 갈 생각이에요? 뭐 누가 대표로 뭐 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앨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거? 네, 네, 저희가 앨범 작업 중이라 가지고 뭐 또 끝나고 또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실. 아, 그래요. 아유, 지금 진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아까 너무나도 격정적인 무대를 보여줬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앵콜송을 저희는 네, 부탁드려야 되겠죠. 네, 제이홉 씨 지금 굉장히 지금 멋진 무대 보여줘 힘들어 보는데 앵콜송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아, 물론이죠. 네. 아미 소리 질러! 자, 그러면은 앵콜송 뒤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 정말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상의 영광은 방탄소년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제28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이제 앵콜송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분들 2019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전 세계 무대를 BTS의 무대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앵콜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너무 아브라니 하나 나사 나 여기.
박현 씨 바로만 아티스트로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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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